전세계 태권도 가족 여러분, 디스패치 마스터 TV 팡스 정우민 사범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모두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훈련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태권도 발차기와 스쿼트 동작을 응용한 하체 근력 강화 훈련입니다. 유럽 10개국 파견 사범님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른발을 뒤로 빼주시면서 자, 런지 자세. 자, 무릎은 직각으로 하시고요. 올라오는 반동으로 인해서 그대로 무릎을 최대한 높게 올려줍니다. 가슴까지. 최대한 가까우면 좋습니다. 훈련은 그대로 런지 자세 한 다음에 올라오면서 앞차기. 자, 앞차기 똑같습니다. 자, 다음은 옆 측면 사이드로 중심 이동합니다. 자, 지탱된 발의 90%가 허벅지에 90%의 무게 중심이 이동이 되고요. 올라와서 옆차기. 자, 다시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알겠죠? 자, 이 훈련에서는 중요한 거는 자, 중심 이동이 앞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쫙 펴줘야 돼요. 무릎이 이렇게 굽혀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골반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뻗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태권도의 지르기와 스쿼트 동작을 응용하여 하체와 상체의 근력을 모두 키우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스쿼트는 앞으로 하나, 돌아와서 둘, 하나, 돌아와서 둘. 자, 빠른 동작으로 10회 할게요. 자, 마지막 정리운동으로 플랭크 동작을 응용한 전신 근력운동을 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이 자세에서 하나, 둘, 셋, 넷. 자, 빨리 20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훈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훈련 영상은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2016 리우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아일랜드 국경 파견 차동민 사범님과 함께 만나뵙겠습니다.